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풍선을 이용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건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긴 해요. 이렇게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핸드폰을 해서 이렇게 바람을 빼면서 딱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돼? 네,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네, 허팝이 네, 왕풍선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는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아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고 사람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하여 허팝 케이스. 먼저 네, 풍선을 불어 볼게요. 요 정도? 네, 그렇게 크게 불 필요는 없어요. 핸드폰을 풍선 위에 올리고 밑으로 눌러주면서 풍선 바람을 조금씩 뺄게요. 뭐야, 풍선이 방귀끼네. 오, 터지는 거 아니겠지? 어, 터지면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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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해서, 네, 약간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오, 됐다! 오, 됐다! 짜자잔! 이렇게 풍선 핸드폰 케이스 완성! 오, 이쁘다! 오, 덩덩덩덩덩덩덩덩. 이렇게 풍선을 이용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 덩덩덩덩.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깜짝 놀랐다. 와. 여러분들, 풍선으로 핸드폰 케이스 만들고 나면은 절대 풍선에 바람을 다시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핸드폰이 빵!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핸드폰 말고 주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 터지면 안 돼. 자. 오, 됐다. 아, 글러브. 뿔, 글러브. 오, 무서워. 됐다. 글러브. 뺐어. 지금부터 허팝이 초거대 풍선을 이용해서 허팝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팝 이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허팝 잠바, 허팝 옷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허팝은 허팝 케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네, 풍선이랑 네, 옷이랑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옷을 벗고, 여기 노란색 옷을 입을게요.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자, 여기에 바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발사! 됐다. 자, 와, 이거 엄청 크네. 번쇄. 오, 무서워.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을 빼면서 허팝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바람을 빼야 되지? 허팝이 지금 뒤로 밀고 있거든요. 밀면서 풍선 바람을 빼고 있습니다. 이거 터지는 거 아니겠지? 어, 무서워 지금. 고글을 쓰고, 자, 3, 2, 1, 야!
좋았고.